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상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요 위기에 빠진 당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국 비대위 체제 전환을 택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꼽았는데요. 이게 큰 줄기는 잡혔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수락 여부도 남아있고요.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이 되셨어요. 이제 당에 들어가시면 편하게 저기 기뻐할 수도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먼저, 저를 지지해주신 부산 사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네. 미래통합당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또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더욱더 저희들 낮은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건 이제 원인 분석이 잘 돼야 될 텐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네.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곧 그 겸손하지 못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정부 여당에 비판만 많이 했지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그런 야당이 아니라 네. 정부 여당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당은 그 비대위 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의 결정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저는 뭐 민주주의자,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제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또 철학과 소신이 뚜렷해야 되고요. 또 자신들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이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기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비대위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또 비대위에서 또 그 역할을 또 좀 잘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근데 그 아직 김종인 그께서 그 전 위원장께서 아직 그 승낙한 거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네, 뭐 어쨌든 김종인 그 상임위원장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안 하신다면은 또 당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뭐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는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좀 수습해내는 수습 비대위의 성격을 저는 지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나아가서 당을 좀 더 정상화 시켜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발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서는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도 이제 하실 때 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거 건방진 말입니다만은. 네, 아이고 정말 가분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과분하긴요. 당내에서도 그 좋은 분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기존에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그런 야당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합리적이고 좀 그 개혁적인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좀 대화해서 풀고 막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 비대위 체제 기간은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네. 그 정치를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면은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한 9월 10월쯤에 늦어도 9월 10월쯤에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비대위가 그 기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을 조금 정상화시키는데 수습하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근데 방금 저 8월 전당대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선까지 정권을 달라 임기에 제한을 두지 말자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그 당원들의 그 좀 반발이 우려가 되고요. 그거는 네. 곧 어찌 보면은 당대표의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좀 다소 좀 과한 요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상대책이라면은 말 그대로 비상적인 대책위가 돼야지 이것이 오랫동안 기간을 끝나는 것은 이것은 그 비상대책위의 의회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당이 20대 국회가 거의 비상대책위 체제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특히 그 김병준 그 비상대책위 체제는 8개월가량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많은 혁신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서 좀 그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혁신안들은 이미 여러분의 그 비상대책위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은 새 지도부가 이제 그것을 좀, 그 혁신안들을 잘 검토해서 실천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다는데요.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이 내달 8일로 예정이 됐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아마 다음 달 7일, 8일쯤에 네. 올 초에 아마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새로운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조경태 위원님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역시나. 아, 제가 예지력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하겠다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되나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미래한국당의 어떤 그 입장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저희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는 여야가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네. 협치할 것은 협치해 나가면서 좀 건강한 정치 문화를 좀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게 없는 거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결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100% 긴급 재난지원금 이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 입장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여당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어려워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그 미래통합당 야당에서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사전 투표 조작설이요. 이거 유튜브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의원님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위원님? 저는 그 일부 이제 낙선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청와대도 보면은 20만 명의 그 숫자가 넘으면은 또 답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그거 역시도 좀 자칫하면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제대로 확인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만약에 진짜 뭐 사실로 믿고 계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갖고 제안을 네. 하셔서 정말 전 국민이 보는 그 가운데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 떠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적 혼란을 조금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혼란들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조작이다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 증거를 딱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은 일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좀 희망적으로 이제 좀 그걸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희 야당이 많이 부족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당이 네. 그런 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하잖아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네네.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찬성한다는 말이셨던 겁니까? 그렇다면 의원님 의견은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그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국민이 지급되는 데는 문제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인 것만큼. 하실 분은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위원이 이제 당선인이 조경태 위원밖에 없으시니까 좀 목소리를 네네.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정치를 우리 야당이 좀 더 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좀 실망 끼친 점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좀 전 시간에서도 우리 예술인 분들 그리고 저 프리랜서 분들 너무 힘들다. 일단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굉장히 급한데 빨리 좀 여야가 합의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빨리 국회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21대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마치고요. 4부에서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